상사 관련주입니다. 네, 선정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사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사 관련주도 이제는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원자재 지수가 2020년 저점 이후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집중으로 하고 있는 이 상사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유리한 환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상사의 업체들의 좀 가장 큰 장점의 경우는 다양한 물품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다양한 물품이라면은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요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곳에 또 사업이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날 때는 오히려 상사 관련주들이 지금 이때와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트렌드에만 잘 맞는다면은 오히려 빠른 실적 개선세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떠오를 테마주 상사 관련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사 관련주들 굉장히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좀 흐름도 좀 살펴주시죠. 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이제 효성 TNC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LG 상사 등을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사 관련주에 외국인 매수가 서서히 최근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도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흐름 자체도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상사 관련주를 또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오른 것보다도 뭔가 앞으로 오를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한 차례 주가가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올라간 종목을 따라잡게 된다면은 자칫 또 가격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사 관련주를 또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이미 좀 주가 자체가 오는 것보다도 아직 오르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서서 이제부터는 반응이 좀 보이고 있는 종목들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 혹시 가장 좀 지켜볼 만한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이 안에서는 GS 글로벌을 최선호주로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글로벌의 경우가 이 코로나보다도 올해 이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GS 그룹 계열의 종합 무역 상사로서 무역과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쩔 수 없이도 업체 특성상 경기 변동의 흐름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최근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네이버 클라우드와 그 플랫폼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서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IT 사업 쪽으로도 진출하겠다라는 의미로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새만금의 전기 상용차와 그리고 특장차 조립 제조와 그리고 배터리팩 제조를 위해서 약 600억 원을 2023년까지 그 투자를 통해서 기반 시설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는 이 친환경 트렌드에도 말 맞춰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한 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다시금 또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도 좀 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 업체인 굿위와 한국 시장 그 태양광 제품 판매를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GS 글로벌의 경우가 과거에도 태양광 시장에 더욱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이번 굿위와 체결을 하면서 앞으로 태양광 시장을 더욱더 확대를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뭐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 심도 깊은 조사는 진행을 한 상황이고 오히려 인버터 분야에서도 장기적인 사업 파트너로 좀 선정이 되었다라는 점은 이 상업용뿐만이 아니라 좀 가정용 태양광 시장 안에서도 더욱더 입지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사업 확장을 통해서 오히려 다시금 가치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최선호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주가의 일봉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흐름 보시면은 오히려 좀 주가 자체가 우상향으로 좀 뻗어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차례 좀 눌리는 흐름을 보였지만은 오히려 다시 한번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매물대로 소화를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신고가 돌파도 기대가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워낙 고점 대비해서 낙폭 과대가 된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20월선을 돌파하고 있고 또 최근에 60월선 돌파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권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2,670원에서 2,700원 사이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2,520원, 목표가 3,1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만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